제가 원래 주름이 없었는데 하에 항상 이렇게 재밌게 해주니까 주름이 늘을 정도로 항상 그런 결혼 잘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절대 군기 사람 아닙니다. 대만에 가는 짱이거든요. 같이 하고 나면 대기실에 있는 물티슈까지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정말 그 얘기는 안 하시는 게 고맙네요. 아니 그거 다 살린 능력이죠. 그렇게 따지면 현주 씨 집에 있는 거 방송 소품 되게 많아요. 아니 어머니도 덕담 한 마디 있어. 며느리가 봤는데 한 마디씩 해줘야지 형님네. 며느리 모셔서 이제 축하드립니다. 예. 내가 보니까 사람이 참 참하네요. 예. 저런 말 할 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아주 내가 1등 며느리 같습니다. 그렇지요. 윤영이 어머니도 예 며느리가 어머니 좋네. 어머니 형님께 네 축하드려요. 예, 아이 고맙습니다. 예, 예. 아주 참하고 아주 잘 얻으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저도 우리 은영이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좀 예. 그동안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누가 대로 가나. 그럼 어머니 말 나온 김에 아직 배필을 못 만난 분들을 위해서 이런 며느리 이런 사회감이 좋았으면 좋겠다. 네. 진은 씨 어머니부터 한번. 말 궁금한데요 저도. 예. 수술할 필요 없죠. 이민정 씨와 김태희 씨. 어머니 둘 중에 누구? 김태희. 김태희. 자, 최조여정 소년제와 피겨 여왕 김연아. 둘 중에 누구? 김연아. 김연아. 자, 선생님 누구야? 이영자. 아, 뭐? 와! 아니, 어머니, 아니, 진은이 형. 아니, 우리 엄마가 정말 너무 하시네. 진은이 형, 우리 엄마가 아니, 어머니, 맞지. 어머니, 며느리감이에요. 일꾼이 아니라. 며느리감이에요. 예. 언니. 죄송합니다. 말하다 보니까. 엄마 도시로 맞은 이유가 있었구나. 국민여동생 아이유와 국민첫사랑 수지. 수지. 아이유 수지. 계속 가보죠. 네. 개그 콘서트 빅뱅 되겠습니다. 네. 김영희. 둘 중에. 김영희. 안녕하세요. 누구? 김영희. 김영희. 가르쳐줄 수 없습니다. 한계로 완전 뽕을 뺀다. 진훈의 와이프 고주희와 진훈의 절친 니콜 둘 중에 누구? 고민한다 고민. 아싸 고민되면 또 그래요? 니콜은 내가 예뻐하는 애고 네. 지금 네. 현재 가상의 며느리고 고준희 씨 아 이를 어쩐다냐? 정말 객관적으로 며느리감 네. 며느리감 하나, 둘, 셋 니콜 니콜 와. 대결 윤아와 서연 둘 중에 누구? 진훈 씨가 서연 씨랑 친하거든요. 막내죠. 서연. 서연. 유분혁의 양대 300입니다. 전지현 대. 지현 씨 미안해. 상승 이겼어요. 네. 자, 이번에 이제 8강 갑니다. 아, 8강. 자, 김태희와 김연아. 김연아. 김연아 분이죠. 얼굴이, 외모가 정말 이쁜 것보다는 네. 이렇게 좀 강한. 매력 강한. 매력과 강한. 내가 계속 강한. 그래서 이영자. 예. 여러분, 얼떨결에 제가 뽑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치면 지구상 최고거든요. 최고죠. 끝까지 한번 가봐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자! 너무 세. 자! 너무 세. 아, 이거 어머니가 그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냥 예쁘긴 것보다는 이미지가 강한. 수지. 네. 이영자. 어떻게, 이영자 씨, 미안해. 수지. 아, 수지. 씨 지금 수지한테 저때고 화낼 일은 아니에요. 화내면 안 돼요. 아니, 지금 이영자 씨가 송혜교 씨를 이겼기 때문에.